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북한산 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 족두리봉으로 산행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불광역에서 출발하여 대우아파트 족두리봉을 지나 참하고도 상춘대 능선 장미공원 불광역으로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1km, 이동시간은 4시간, 최고고도는 370m,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족두리봉 정상까지 앞능길이라 다소 힘드나 그 뒤부터는 편안한 능선길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뷰 맛집입니다. 그럼 같이 산행해 볼까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서쪽 마지막 봉우리 족두리봉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 잘 따라오세요. 산행 출발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8, 9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전철 입구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큰 길로 직진합니다. 대우아파트 4입길로 올라갑니다. 삼익파크 4입길로 들어섭니다. 이제부터 본격 산행입니다. 산에 들어서니 똥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를 족두리봉은 370m의 낮은 봉우리지만 최고의 도심뷰와 북한산 뷰를 자랑하는 봉우리입니다. 또 오늘의 코스는 북한산 명물인 참하고도를 경유하는 멋진 코스입니다. 이 위치부터 족두리봉까지 어려운 코스라네요. 정상까지 800m인데 거의 암릉입니다. 족두리봉 정상까지 가파른 암릉지대이나 항상 우측에 위로가 있습니다. 바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위로를 이용하세요. 몇 분 산행을 안 했는데 벌써 도심뷰가 시원합니다. 도봉산 여성봉 같은 작은 여성 바위가 있습니다. 일빛이 시작입니다. 워킹으로 갈 수도 있으나 우회하셔도 됩니다.
은평 뉴타운과 은평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파란색 페인트로 진행 방향을 바위에 칠해놨을까요? 저번 수락산 산행에서는 기차 바위의 밧줄을 누가 끊어놓았던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의 산들이 다 모여 있네요. 앞쪽에서 보면 사람의 옆 얼굴 같고 뒤에서 보면 물개 모습입니다. 피치 시작점입니다. 이 코스도 우측에 우회로가 있어요. 더 위에까지 오르면 오늘의 힘든 구간은 끝났습니다. 암릉을 다 올라와서 우측으로 마당바위에서 쉬었다 갑니다. 족두리봉 서벽입니다. 독바위역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입니다. 독바위역 코스는 왕사길입니다. 바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코스입니다. 향로봉 갈림길에서 족두리봉 쪽으로 직진합니다. 여기도 우측에 약간 편한 코스가 있습니다.
오뚜리봉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기자 비봉농성과 서울의 산들이 조망됩니다. 정상에서 동벽 쪽으로 가봅니다. 국립관리공단 초소가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네요. 족두리봉 랜드마크 군버바위를 지나 족두리봉을 내려갑니다. 족두리봉은 지금 제가 내려가시는 길로 오르시면 편하십니다. 향로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내려온 만큼 올라갑니다. 향로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능선길입니다. 족두리를 닮아서 족두리봉인데 동벽 방향에서 금왕을 나타냅니다. 향로봉과 기자능선이 조망됩니다.
향로봉 밑으로 차마고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마고도입니다. 탕충대 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진합니다. 차마고도길 시작입니다. 차마고도로 상객들이 지나가네요. 서울시 산들이 거의 모여 있습니다. 차마고도를 지나갑니다. 탕충대 능선에 들어섰습니다. 상명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서울 둘레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장미공원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코스입니다. 장미공원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첫 번째 조망터입니다. 북한산 비봉릉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계속 장미공원으로 갑니다.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수 조망터에서 북한산 비봉릉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이제부터 오르막은 없습니다. 편하게 하산하세요. 장미공원 거의 다 왔네요. 장미공원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장미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미공원은 5월이면 장미가 가득합니다. 장미공원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